광산구에서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한솥밥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도 하고 주민들끼리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김우형 기자입니다. 식탁에 모여 앉은 어르신들. 저녁 식사 100인분을 준비하는 주방이 분주합니다. 이웃들과 마주하고 먹는 밥은 평소보다 더 입맛을 돋웁니다. 내 자식이 해주는 그런 뭐 맛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죠. 어르신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너무 흐뭇하네요. 그리고 한솥밥 카페는 지난 9일 하남종합복지관의 동지를 들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끼리 서로 돌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곳의 한 끼 식사비는 1,500원. 가격이 저렴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독거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 저녁을 차려 먹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솥밥 카페가 동네에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좋은 다리 역할이 되기를. 한솥밥을 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한 가족처럼 어렵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한 가족처럼 서로 챙기고 살자 이런 어떤 뜻이 되어 있는. 또한 따뜻한 밥을 만드는 이들도 주민으로 구성돼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올해 하남 2단지에 운영될 만물 수리센터와 나눔 장터 등을 통해 상상마을 프로젝트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